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입니다. 오늘은 아령을 이용해서 제대로 어깨 홈트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테랄 레이징이라는 어깨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어깨를 넓혀주고 여성분들은 직각 어깨를 만들 수 있는 동작입니다. 양손에 1kg에서 2kg 정도의 아령을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시다면 500ml 생수병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편안하게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하나에 본인의 어깨 높이까지 팔을 벌리고 둘, 셋에 천천히 몸에 닿기 전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때 어깨가 너무 말리신 분들은 앞쪽 부분으로 통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허리를 살짝 숙여서 본인의 팔이 몸보다 약간 앞으로 나오시게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옆으로 팔을 벌리게 되면 바깥과 후면 삼각근이 자극이 되어 가슴이 열리는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라테랄 레이징 운동이었는데요. 개수는 너무 많이 하거나 중량을 높이 칠 경우에 관절 사이가 좁아져서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가벼운 중량으로 10개에서 20개만 반복해 주세요. 이제 아령 하나를 이용한 트라이셉스 컬이라는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날씬한 팔뚝을 만들면서 팔꿈치와 어깨 안정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홈트 운동입니다. 본인의 몸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령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 손으로 아령을 잡고 반대 손으로 오버그립을 잡아 준비합니다. 본인의 귀에 가까워지도록 두 팔을 쭉 펼쳐 주시고요.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고 하나에 힘껏 펼쳐 주세요. 다시 둘, 셋에 천천히 구부리고 하나에 쭉 펼쳐 주세요. 이때 팔을 구부리면서 팔꿈치가 벌어지시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옆구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팔이 앞뒤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몸이 안정성을 주지 못한 거기 때문에 엉덩이와 복부에 힘을 더 주고 안전하게 10개에서 20개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트라이셉스 컬이었습니다. 모두들 쉽게 아령으로 어깨 운동하는 법을 배우셨나요? 어깨에 찝힘이 발생되거나 관절에 통증이 생기시면 참고하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 내원 후에 안전하게 운동하세요.